또 그리고 지금 이 거실에서 제가 시선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일단 여기 이사 왔을 때 네. 신발장 안에 부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부적이 있던 곳이 부적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 옛날 남자친구가 자살을 했거든요. 저 때문에 자살을 한건 아닌데. 지금 제보자님은 조금 위험 수위까지는 아니지만 그 단계를 좀 다가오신 것 같아요. 그 뭐라 조금은 그랬죠? 넘긴 거.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지현입니다. 이 집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선이 느껴지는 집입니다. 제보자를 안방으로 밀고 있고요. 왜 미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연이 참 기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확하게 몇 미리 확실히 화끈하게 세 미리 알아갈 생각입니다. 좋아요, 갑시다. 이거죠? 좋아요. EF 측정기. EMF 측정기는 정상적이에요. 아주. 뭐가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볼게요. 그리고 안방에 들어갔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방만 들어가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도 만나기가 싫고, 그리고 너무 편안하고, 여기에만 있고 싶고. 왜 안방에 있는 게 제일 편할까? 근데 안방이 제일 흉측하거든요, 사실상. 거의 흉측합니다. 이거는 제 감이나 전제, 모라일체, 기계와 내 몸이 한 몸이 된다. 신기합일. 보세요. 확실하다니까. 이거 내 느낌은 어떻게 다르지가 않아요. 안방이 제일 흉측하거든요. 크면은 시선이 여기서 느껴져가지고, 제보자가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설명해야 됩니다. 좋아요. 일단 무엇이 이렇게 제보자님을 보고 있는 건지. 이게 거실이고요. 바지 좀 제대로 입을게요. 변태 아니고요. 일단 바지 좀 제대로 입을게요. 아, 바지 내린 게 아니고 다시 올린다고. 이기마숑. 아, 이기마숑. 스바라시. 여기도 옷방이야. 이거 움직인다? 잠시만요. 야, 여기 한기 장난 아니다. 뭐가 기어다녀? 잠깐만, 분명히 여기서 소리 났었는데? 침대를 이렇게 두고 있었어요. 머리를 이쪽으로 해놓고, 그러고 잤는데, 가위를 계속 눌려가지고, 침대를 이렇게 놨어요. 문제는 안방이죠. 안방도 그런데 여기도 그래. 여기 이렇게 세 라인? 그죠? 자, 그러면 표식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여기 안방 쪽인데. 불 잠깐 끄겠습니다, 제보자님. 불안 붙어 있는데? 아이씨, 전구네. 아니, 근데 진짜, 아직 뭐가 없어요. 아직. 정말로? 근데 그냥 여기 자체가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제보자님은 기분이 좋다 그러는데, 난 여기 왜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지? 뭔가 혼탁해. 뭐지?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서 현상 못 잡잖아요. 그럼 제보자님한테 있는 거야. 그 최대한 꼼꼼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건지 좀더 볼게요. 더 일단 더
왜 이렇게 굉장히 조용한 느낌이 많이 들지?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이쪽방인가요? 어이, 제보자님 몸을 엄청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짓 안 했을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속삭이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지? 일단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이제 알았네요. 아이고. 다행히 속삭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형한테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요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아직 못 찾았으니까. 안방 전등 제가 체크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안방 전등이 자주 나가는 게 여기 요번은 변압기 문제예요. 아니, 전압 전기 문제예요, 전기 문제. 보시면 여기저기 다 터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전기가 여기가 누전입니다. 누전에 가깝습니다. 보통 제보자가 여기서 시야를 느낀다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전구로 인해서 뒤에 그림자가 지고 그 그림자가 이제 시간 따라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배치, 그리고 바깥쪽에서 조명이 들어올 수 있는 배치, 이 그림자로 인한 착시일 경우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문제는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일단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귀치는 맡을 수 없고요. 뭔가 보일 수 없고요. 뭔가 느껴지는 거는 제가 조금 느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리 한번 내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장비를 놔두고 이렇게 경험에 의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동선을 여기서 여기로 잡았죠? 이쪽으로 제보자가 말한 반대편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저는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케이. 그리고 저희는 조용히 불을 끄고요. 흉어에서도 안 켜지고 소리 나고 저쪽에서 있는 거는 저쪽 한정이네요.
이쪽이네요, 이쪽. 거실 라인 쪽으로, 그죠? 소리 허림장일 것 같아. 베란다 쪽이었어. 오씨, 왜 무서운 거죠? 길이 이쪽으로 나 있어. 큰 것 같아. 안녕하세요. 근처에 뭐가 있을까요? 저기 왜 울리는 거야, 저거?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 여기까지는, 여기 안, 저쪽 안, 으아! 저쪽이 맞네요, 저쪽이. 저쪽에서 이렇게 땡겼거든요? 땡기니까 바로 반응이 오는 거 보니까 저쪽이 맞아요, 지금. 아니, 뭐가 저기 수시로 들어갔지? 아니야, 여기도, 어? 하지 마. 하지 말, 어? 어? 하지 마. 오, 진짜, 진짜. 오, 하지 마, 하지 마. 아니야. 참아, 잠깐만. 얼굴 보여줄 수 있어요? 얼굴만 보여주면 이제 찐탱이다, 진짜. 얼굴 보여줄 수 있어? 그냥 한 번만 보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만 보자. 볼 수 있어? 진짜 안 놀랄게. 소리 안 지를게. 나 약속해. 시원히 약속할게. 잡혀먹혀. 이 미친 나의 초. 움직여. 저 원정이사, 원정이사. 어, 이거 되게 골 때리는 집이네, 이거? 그럼 저쪽에서 그림자 본 건 헛것인데 그 반대편이 진짜 있었던 거야? 이거 얻어 걸린 격이거든요, 제보자님? 이거 얻어 걸린 케이스야, 이거는. 이거 봐봐, 여기는 반대, 여기서 뭔가 현상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반대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는 좀 있어요, 형아들. 여기까지가 내 거야 라고 하는 거. 아직 이 집안에 대한 정의가 안 된 거. 근데 문제는 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지를 모른다는 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생각해도 안방에 있거든요. 저 미친 안방이에요, 안방이라니까.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제가 준비만 하라 그랬는데 오신 이유가 있나요? 준비하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네요. 올라오란 소리는 안 했어요. 좋은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지금 한창 재밌어질 때였는데 이런 실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와, 이거 눈뽕 조명 아닌가요? 아, 그럼 불 좀 줄일게요. 우와! 아, 죄송합니다. 우와, 점이 세게 보여요. 아, 네, 됐습니다. 아, 별론가요? 그러면 이걸로 켤게요. 아!
죄송해요. 아, 전원버튼을 잘 몰라서. 아, 진짜 이거 여러분들 진짜. 와, 이상한 애가 보여. 아, 근데 처음으로 제가 좀 난감했어요, 보면서. 느껴지거든요? 너무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이게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보자님 얼굴을 계속 안 보고 있긴 했어요. 그리고 안 보고 있긴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준비하면서 잠깐 보긴 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좀 타계세요. 타 있어요. 타 있는데 초점이 난 대부분 얼굴 보니까 약간 뭐에 취해 있는 것 같은 느낌? 어 진짜 크게 될 싸움이네. 그래? 그건 제가 뭐 들어오시죠 이제. 방어수에 들리느냐? 이제 형 모니터링 하면서요 피비린내가 계속 나는 거예요. 사건 사고 난 곳에서 일한 적 없으시죠? 혹시 있나요? 옛날에 네 20년 전 사건이거든요? 네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가라오케 칼부림 사건 맞아요? 칼부림 어디서 일하셨었어요? 지하에 거기 DJ로 있었거든요. 일했던 곳에서 그게 무더운 건데 그 기운이 무더워서 그래 피비린내는 날 수 있다고 치는데 중요한 건 옷방 있죠. 옷방에서 아까 제가 무언가를 봤어요. 흔히 얘기하는 뭐 아지랑이 비슷한 걸 봤어요. 형 말대로 옷방에 있어요. 오 있어요? 그 자살했다는 그 남자친구의 옷이 있어요. 아 진짜 있어? 이때? 있다고 있어요. 그랬어? 그 남자친구가 그때 걔가 선물해줬던 신발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버렸고 티셔츠는 아직 남아있어요. 티셔츠? 네. 그 옷방에 있죠, 그럼? 네, 옷방에. 아 그래 유품이 있다고 내가 맞지? 맞지. 오 씨. 아 왜냐면 받아야 되나 봐봐 이게. 제가 옷방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제보자님 옷방에 뭐 없어요? 그 죽은 그 돌아가신 분이나 근데 아 그래서 내가 그걸 봤구나. 근데 생각을 해볼까? 근데 모습이 없잖아. 무언가 계속 얘기했는데 또 여기서 하나 나온 게 제보자님이 그걸 했더라고요. 굿. 제가 그 남자친구랑 사귈 때. 무슨 일을 계기로 헤어지게 됐는데 제가 그 남자친구랑 너무 헤어지기가 싫어서 누구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굿을 하면은 인연이 연결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때도 굿을 했었어요. 되게 짧게 만났는데 되게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지 그 남자친구가 자살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그 친구 생각이 너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듣는 곳이에요. 인형꿀. 그럼 아직 안 떨어졌네. 그쵸. 그래서 붙어는 있겠다 싶어요. 저도 솔직히. 왜냐면 합의곳을 했다는 거 어쨌든 조상 합의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삭이는 소리가 자살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던 게 그런 것도 있고. 별 느낌 없었어요? 어? 별 느낌 없었어요? 아니 여기가 제일 구렸다니까? 와이씨 와 향기가 너 왜 난 안 보여 아니 그게 아 근데 형이 그 현상이 그렇게 없었는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 아 X나 무서워 왜? 와 아니 괜찮아 괜찮아 진짜로 아 형은 괜찮지 나는 괜찮아 아니 괜찮아 진짜로 와 이렇게 보인다고? 그 아지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운이 서려버리면 이렇게 연기처럼 아지랑이가 여러 개가 올라와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있어. 아지랑이로? 근데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몇 번 보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아, 그냥 맺혀 있다. 네. 이 말이지. 맺혀 있다고? 보통, 예. 네. 아지랑이 형태가 없이, 그니까. 아지랑이 피고 사라지거든요. 와, 근데 그만큼 엄청 서렸다는 건데. 근데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고. 그니까 처음에 여기만 봤어요. 그래서 문을 더 열었는데, 이 앞에서 아지랑이가 펴버리네. 근데, 아, 그럼 한 군데 모여 있어가지고 전자기장이 안 울렸던 건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자, 제가 저거 한 번. 어우, 소름 끼쳐. 나 이러고 계속 있는데. 처음으로. 와, 이 방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네. 이 방은 괜찮아. 어, 근데 그, 뭐야, 그것도 좀 슬프다, 그럼. 뭔가 좀 짠하네. 그래도 그 시절 때는 서로 진심이었을 거잖아. 그쵸. 일단은 그 실어봐. 일단 한번 얘기는 아니 그러면 느껴봐. 도대체 왜 저 뭐가 있는 건지. 왜냐면 그게 궁금한 거야. 해치려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아닌가? 해치려고 온 건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야, 되게 이거를 좀 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어, 진짜 가슴 무너질 것 같아, 그 남자 입장에서는. 아닌가? 행복해서 보기 좋을까? 그래서 여기 있는, 왜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해. 일단 읽어는 볼게요, 최대한.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 그지, 그지.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아, 근데 머리 깨질 것 같아. 갑자기.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저기에 계속 맺혀 있다는 거는 자아는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슬픈 거, 화난 거 같은 감정이 같이 올라와야지. 왜? 제부장님 전화 안 받았어요? 이분 마지막 전화? 몰라, 받았다고 하는 건가? 받았나? 와, 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그지? 네. 전화를 했었고, 그냥 분노에 차있고,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받지를 못해. 그래서 분노와 슬픔,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전화했었어. 응, 전화했었어? 받지를 못했고, 그리고 인연의 끈을 놓았지만 놓지 못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제보자분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헤어졌잖아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네. 아... 계속 생각을 했고, 만나고는 싶었지만 연락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전화를 했었고, 마지막 목소리 듣기 위해. 근데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해서 제보자를 부르고 있어. 저번에 정말로 전화 못 받으셨었네요? 모르겠어요. 계속? 계속. 그리고 아, 이게 오해를 삼았네. 유품이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커플티로 또 맞춘 게 또 있었거든요. 네.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점점 자기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가려면 갈수록 밀려나고 있는 상황. 와, 근데 이렇게 서려버린다. 일단 걷어야지 뭐 어떻게. 에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요. 좀 타일러 줘. 고생했다고. 얘 좋은 데 가라고. 미련을 버리라고. 얼마나 슬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일들과 생각과 번뇌와 좌절과 실망과 수많은 감정들이 이렇게 복받쳤겠어. 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야. 이건 그냥 에너지야. 그래도 이 사람아 살아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어, 이거 얘기해도 될까? 왜? 안 돼? 그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아지랑이 담고 이제 이쪽을 담는데 아지랑이 되게 많아 여기저기? 흔적이 엄청 많이 껴있는 네. 거네. 아, 제보자님 아니 이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뭐 얘기해. 아팠어요. 아팠어? 병이 있었어. 병이 있었어?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거. 아, 어차피 죽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었네. 마음의 병일까 아니면 진짜 몸의 병이었을까? 몸의 병? 어, 왜? 몸의 병. 몸의 병이? 다 썰렸어. 와, 감정 너무 올라. 괜찮아, 괜찮아. 뭐 생각했어? 아지랑이가 나왔다 치자고 들어. 그래 나왔다 치자.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 여기서 유일하게 있는 게 아까 형이 말했던 것 때문에 좀 생각한 게 이거 보고 있을 거야. 유일하게 지금 여기 공간에 사진이 딸려. 아주. 아, 근데 진짜 저도 문득 생각된 게 이게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오늘은. 그냥 이분이랑 제가 어쨌든 지금 다 보면서 모든 감정이 그게 됐잖아요. 근데 이러고 나오면서 뒤돌아는데 딱 저거 야 그러면 저 베란다 뭐야? 잠깐만요. 베란다? 어 너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너? 이건 피부장 덩어리. 털어 털어. 아 근데 진짜 가슴 먹먹한 게 이게 좀 다른 아픔이다. 오. 그지? 네. 아 슬펐다가 아니라 그래도 좀 뿌듯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 무조건 뭐 슬퍼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저는 다 못 찾은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 있던 뭐 거시 같은 거. 뭐 방송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흔히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신 같은 뭐 그런 기운이 들어간 혹은 뭐 전자기장이 안 타는 무언가는 아예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초음파라든가 뭐 다른 장비를 써야 되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당연히 그 집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쪽을 잡았는데 저쪽에서는 뭔가 말했듯이 굉장히 좀 더러운
혹은 좀 뭔가 이제 불필요한 무언가가 잡힌 케이스고. 뭐를 해줄 수 있어 너는? 제보자님한테? 뭐? 그러니까 뭐 그냥 말해요. 이제. 그러니까 뭘 해줄 거냐고. 그냥 말해. 뭘 해줬으면 좋겠어. 선택지는 많아. 금전부하고 그다음에 또 그거 있잖아. 또 있잖아. 에이 뭐 있잖아. 저기 이렇게 해서 그거 해서 아 뭐 네. 어차피 뭐 사업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뭐 그게 배불 막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의 운에 좀 따르라는 좀 그런 거 그냥 합의 들면은 그래서 그러면 써 드릴게요. 네. 아, 그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기운. 그쵸. 근데 그게 너무 강한 거. 서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몸이 있는 게 아니라 기운들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보자님이 계속 좀 그런 이제 공감대 형성이 계속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혹시 그 돌아가신 연락 받으시기 전에 전화? 그러니까 전화는 전화는 모르겠고 저를 계속 찾기는 네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다른 사람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다 말겠거니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삶 자체가 힘든 해라서 그러니까 저 때문이라고는 생각 해본 적 없고 그냥 사는 게 지쳐서 그렇다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읽어낸 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팠고 연락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이제 담았고 좀 칠 건 다 쳤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의 기억이 가장 힘들어요. 솔직히 우리가 막 귀신 잡았네 안 잡았네 해도 기억은 지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뭔가 동기부여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무엇이든 간에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가지고 있던 걸 그냥 훌 던지고 새로운 걸 가져오세요. 지금 새롭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사업도 잘 되실 거라고 보고 하시는 일에 조금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뒤에서 힐은 넣어드릴게요. 대신 제보자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힐러예요. 계속해서 응원하고 힘을 넣을 테니, 힐을 넣을 테니까 제보자님이 칼 들고 나와서 현실하고 이제 맞서 싸우면 잘 될 것 같아요.